청주 아파트 분양 시장이 회복세를 넘어서 이제는 펄펄 끓고 있습니다. 여기저기 완판 단지가 속출하는가 하면 주말 이틀 새 무려 100세대 넘게 계약이 이루어진 곳도 있습니다. 청주시의 공급 조절 기조가 바뀔 것이라는 분석마저 나오고 있습니다. 조상욱 기자입니다. 아파트 견본주택에 100% 분양 완료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. 청주 잠두봉 공원에 도시공원 특례 사업으로 추진한 1,112세대 분양 계약이 100% 완료된 것입니다. 주택 재건축 사업으로 추진된 율량동의 이 아파트도 최근 전 세대 계약을 마쳤습니다. 동남지구에서 미분양이 가장 많았던 이 단지는 지역 실수요자들이 대거 사자에 나서면서 완판 행렬에 가세했습니다. 주변 가장 많은 지역분들이 용암동 그리고 뭐 금천동이나 분평동 이 지역분들이 많이들 저희 아파트를 선택을 많이 해주셨어요. 여기저기서 완판 단지가 속출하면서 투자자든 실수요자든 선택의 폭이 좁아졌습니다. 청주 분양시장 침체로 1년간 문을 닫고 있다 지난 주말 견본주택을 새로 개장한 이 단지는 주말 이틀 새 무려 100세대 넘게 계약을 마쳤습니다. 주문한 분양 홍보물도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물량 대부분이 소진된 것입니다. 홍보물 발주만 들어가고 아직 받아보지를 못했습니다. 그 정도로 이틀 연간에 너무 빨리 분양이 되다 보니까 사실 관계자분들도 좀 당혹스러울 정도로 좀 놀라고 계십니다. 청주 아파트 분양이 연초부터 끌어오르면서 주택업계는 가능한 공급 시기를 앞당기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. 그동안 과잉 공급 비난에 시달렸던 청주시도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택 수급 현황을